근데 제가 도망을 가면은 선호인으로 누가 해줄 사람이 없잖아. 장애라 그래갖고 자식이 안 소중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나이만 안 먹는다면은 진짜 쟤네들은 그냥 큰 생각 그냥 끼고 있고 싶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놓지 말고. 모양으로 봐서는 1년 전에 검사에서도 네. 암이 맞고요. 거의 뭐 신장의 절반 이상을 다 예, 혹으로 예, 감싸져 있고. 아빠, 나가서 아야 치료받고 올게. 엄마 말 잘 들어. 아빠 아야 치료받고 올게. 눈 감고 한숨 자고 일어났더라. 알았어. 아무래도 마음은 놓이죠. 애들이고 뭐고 다 제 눈앞에 있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그 수술 이후로 잘 회복하고 이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 비키고 오셨어요. 선우랑 윤우예요. 윤우, 선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악수. 윤호 악수. 우와. 현호, 아빠 써보세요. 아빠 이름 써봐. 아빠 쓰는 거예요? 이요 아빠. 혜지 이름 써보세요, 혜지. 여기다 호랑이 써보세요. 호랑이 안 쓴대, 딴 거 쓴대. 맞아. 호랑이. 호랑이 써보세요, 호랑이. 이런 글씨를 다 이제 배운 거예요? 네. 휴대폰을 하나 해줬어요, 그 동생이. 그 윤우는 그동안 집에만 사물 있었는데 방송 이후로 센터도 다니고 그 지금 센터 다니면서 애들, 저 윤우도 많이 좋아졌어요. 어, 언니! 손으로 하는 건 다 집중력이 좋아요. 자기가 완성하고자 하는 거는 인내와 끈기를 보여주면서 끝까지 완성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희망 같은 그런 느낌? 약간 이 정도만이어도 엄청 옛날에 받았던 거 그런 느낌이에요. 어릴 때 꿈꿔왔다 그런 느낌? 4주를 있었는데 응? 우리 물에 나가지. 현우 짜장. 현우 짜장.
알았으니까 너. 나 알았으니까. 이렇게 빼줄게. 아이고 알았다고. 이거 얼마죠? 2,000원인데 할게요. 뭐 이 정도는 뭐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전엔 더 했는데 이제 지내다 보면 이것도 안 하겠지요 뭐. 몸이 안 좋으니까 우리 식구가 이제 반 부담 반 자기가 해주는 거죠.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파이팅! 노선아!